박 대통령의 마이웨이에 정치권도 격앙됐습니다. 거리 행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내일 전국에서 규탄 집회가 열립니다.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. 총리 지명에 이어 박 대통령은 또다시 독단적으로 한광욱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습니다.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하야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. 각계 시국선언과 거리 행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전국의 대학생들은 거리 행동을 진행했습니다. 내일은 고 백남기 농민의 연결식과 더불어 전국에서 10만 명 규모의 규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. 여기에는 박원순, 이재명, 안철수 등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. 1분입니다.